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퇴근하고 왔어요. 도마뱀이 나올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맨 위에 있거든요. 짜자잔, 짜잔. 짜잔. 와, 이게 뭐야? 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엄청,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막 나오려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진짜. 나와봐. 손가락만 하죠. 완전 귀여워. 아, 제 촉이 딱 맞았어요. 지금 이때쯤 딱 나올까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딱 나오네요. 진짜 귀엽다. 나와봐, 나와봐. 4개가 진짜 귀여워요. 그렇지. 나와봐, 나와봐. 도와줄까요? 좀 세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스테에다가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잠시만요. 자, 스테를 촉촉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적신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를 옮기면, 어휴, 나와버리네? 옮기려고 했는데. 와, 아, 완전 귀여워. 일로 와. 와, 완전 귀엽죠? 지금 막 나왔어요. 아마 여기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나왔으니까 곧 태어날 것 같아요. 와,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엽죠? 일로 와봐. 레게는 다들 아시다시피 모프가 다양하잖아요. 얘는 블리자드예요, 블리자드. 등이 약간 노랗고요. 등은 진짜 예쁘네요, 동그랗고. 자, 수태는 혹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키친타월을 깔고 물을 끓여줘서 처음 나온 애기이기 때문에 약간 습하게 해줬어요. 아, 이거 공격성이 있어요. 저 몰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성깔이네요. 자기 건들지 말래요. 원래 이제 블리자드가 약간 성깔이 있잖아요. 아무튼 엄청 귀여운 저희 레게 베이비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한 마리 태어날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요. 되게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